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결과죠? 김기현 씨랑 이준 씨는 박준규 씨랑 예원 씨에 비해서요 1억 통금이나 사기에 넘어갈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왜요? 내가 왜? 우리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예, 도박이나 이런 데서 연구에 많이 활용하는 실험인데요. 여러분 두 무더기의 카드를 보셨잖아요. 한 무더기는 되게 위험성이 많지만 많이 얻는 카드고 한쪽 카드는 그렇지 않은 카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박준규 씨랑 김기현 씨 보면은 김기현 씨는 첫 시작부터 계속 높은 거를 고르시거든요. 근데 박준규 씨는 처음에 한 세 번은 높은 걸 고르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될 때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험한 배팅을 하시더라도 일확천금이나 이런 것에 잘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이고요. 그에 비해서 기현 씨는 본인은 잘 못 느끼실지 몰라도 그런 거에 이렇게 흔들리기가 좀 쉬운 편이고요. 이준 씨하고 예원 씨는 두 분 모두 작은 카드에서만 주로 고르셨는데요. 사실 이제 이거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은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적게 이길까 아니면 확 이겨버릴까 이렇게 될 때 승부를 거는 성향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준 씨가 마지막에 높은 위험성이 있는 데크에서 네.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 씨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몰리면 위험한 도전이나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아 그래도 저 근데 남들한테 10원도 안 내려줘요. 근데 안 빌려주다가 그거 다 준다는 거예요? 아니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안 빌려주다가 결정적이다 한 10억 잃을 수 있다는 거야. 와, 그러니까 조심해요. 어떠세요? 같은 멤버로서 맞는 것 같아요? 사기라기보다는 속이기 굉장히 쉬운 타입이고요. 여자의 변신은 무죄. 화장 하나로 180도 변신하는 얼굴. 이건 범죄입니다. 화장을 어떻게 좀 만들어주세요. 남자들은 이런 여자들의 화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귀여운데? 거짓말. 이건 아니다. 좋지도 않았다. 정말이야. 범죄야. 특이한 방법으로 화장을 완성시키고 있는 분이 있는데요. 그녀의 독특한 화장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 박다영입니다. 이 화장법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해주게 되면 거짓말처럼 얼굴이 예쁘게 변신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박다영 씨 화장의 비밀. 이 비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실험해봤습니다. 답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박다영 씨의 방법대로 화장을 하자 확실히 예뻐졌습니다. 범죄입니다. 이왕 하는 화장, 어떻게 하면 더 예뻐질까요? 스펀지의 하우, 회사원 박다영 씨의 화장 비결은 네모이다. 여러분 보여드렸어요. 박다영 씨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함께한 스펀지 가족 중에서 민낯을 본 분은 전수경 씨, 조양기 씨, 김경아 씨 셋이 있습니다. 예원 양이랑 민주 양은 못 봤어요.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수경이 누나가 안 계셔가지고 수경이 누나 언제 와요? 전수경 씨가 저한테 나야! 그래가지고 네, 근데 김경아 씨 되게 부러워요. 예. 형이 경란 씨 거만 못 봤어. 다 두 분 다 내가 본 거 같은데 씨. 깜짝 놀라요. 그래요? 진짜 부러워. 아무도 못 알아봐. 아이, 제가 봤다니까요. 진짜? 아, 왜요? 저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준 씨는 진짜 세상 고민을 다 지워지고 계세요. 이건 너무. 아니, 이건 알 것 같아요. 쓰세요. 알 것 같아요. 네, 쓰세요. 눈화장이 돼 있으면 화장의 한 80%는 됐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눈꼬리만 조금 길게 해도 굉장히 사람이 밝아 달라 보이더라고요. 네. 네. 예원 씨 본인은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민낯이 더 괜찮아요. 가서 지우고 와봐요. 우리가 확인해볼게요. 제가 소수 국회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박다영 씨 아이라인이 아주 꽉 채워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도 여자지만 아이라인 전후가 여자의 눈매를 아주 뚜렷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아이라인 중요하더라고. 많이 중요한 거 많이 중요해. 이게 만약에 답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신세대라는